안녕하세요. 모터리온 박기동입니다. 네, 좀 전에 GLE 쿠페를 정말 막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와인딩 도로에서 잠깐 시승해보고 지금은 GLS로 갈아탔습니다. 자, 랜드로버의 사막의 롤스로이스라고 불리는 레인지로버가 있다면 메르세데스 벤츠에는 SUV의 S클래스라고 부를 수 있는 GLS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제 GLS라는 이름이 국내에는 상당히 낯습니다. 낯선 게 원래 이제 GLS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는 원래 GL이었죠. GL클래스였었는데 그 GL클래스가 그동안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었고요. 안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름을 바꾸면서 GLS로 이름을 바꿨고 이번에 국내에는 이제 처음 들어온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GL은 지금 현재는 2세대 모델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GL이 2006년도에 처음 이제 1세대가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2012년에 2세대가 등장을 했는데 그 2세대 GL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은 아예 이제 이름을 GLS라고 바꿔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자, GL 클래스는 뭐 말 그대로 이제 S클래스급의 SUV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벤츠 내에서는 GLA, GLC, GLE 그리고 이제 GLS 이렇게 되니까 각 클래스마다 다 SUV가 한 대씩 이제 포진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GLE 쿠페와 GLC 쿠페까지 가세를 하니까 기본적으로 총 6개의 SUV 라인업이 있는데 거기다가 G바겐까지, G클래스까지 합세를 하면 총 7개의 SUV 라인업을 가진 정말 뭐 세계에서 가장 많은 SUV 라인업을 가진 그런 브랜드가 이제 벤츠가 되는 거죠. 사실 이제 그 SUV의 세그먼트 7화는 BMW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세그먼트 7화의 좀 어떤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CLS, 이제 포도 쿠페라고 불리는 그 CLS를 벤츠가 먼저 선을 보이면서 이제 벤츠, BMW, 아우디, 뭐 다양한 폭스바겐, 뭐 여러 브랜드에서 세그먼트를 많이 막 나누기 시작을 했죠. 그랬는데 SUV에서 시작을 한 것은 이제 BMW X6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BMW가 X6에 이어서 X4까지 선을 보였는데 벤츠는 그냥 한 방에 다 해버린 걸 GLA부터 시작해서 쿠페 두 개에 거기다 G바겐까지 있으니까 무려 7개의 라인업을 갖추면서 정말 SUV에서 가장 강력한 라인업을 갖춘 그런 브랜드로 등극을 한 거죠. 덕분에 작년에 이제 그 국내에서 SUV 판매를 좀 많이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 SUV 판매가 약 2.7배, 거의 뭐 3배 가까이 판매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참 벤츠가 무섭긴 무서워요. 자, 그럼 이제 GLS는 당연히 이제 GLE의 윗급이 되는 거고요. 먼저 사이즈를 한번 보면 휠 베이스가 3m가 넘습니다. 차체 길이는 5m가 당연히 넘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세그먼트를 구분을 할 때 이제 이 세그먼트라고 하는 대형 세단을 주로 이제 휠 베이스가 3m가 넘느냐, 차체 길이가 5m가 넘느냐를 나름 이제 암묵적으로 기준을 삼고 있는데 이 차는 SUV인데 휠 베이스는 3m를 넘고 길이는 5m를 넘는다는 거죠. 와, 이 정도 급이면 야, 이거 뭐. 자, 그동안 SUV 이제 미국은 빼놓고 독일과 뭐 일본 쪽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구나. 어쨌거나 국내 들어왔던 그런 SUV들 중에서 보면 1세대 Q7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그 차가 휠베이스 3m가 살짝 넘고 길이도 5m가 살짝 넘었는데 이 차는 그 차보다 더 커요. 더 크고 또 하나 특이한 건 뭐냐면 이게 S클래스보다 더 크다는 거죠. S클래스보다 휠베이스가 무려 4cm나 더 길고 길이도 10cm가 더 길어요. 와, 이 SUV가 세단보다 이게 같은 급에서 더 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 SUV 같은 경우에 보면 세단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 국내 이제 현대차를 기준으로 볼 때 산타페가 급으로 따지면 소나타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국내 기준으로 약간 중견급에 해당되니까. 근데 실제로 사이즈, 휠베이스를 기준으로 한 사이즈를 보면 휠베이스가 2700mm로 아반떼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체 기준으로 보면 크기로 보면 아반떼급인데 또 포지셔닝은 중형급이고 근데 가격으로 따지면 그랜저급이에요. 그게 이제 SUV가 가지는 특성이 그런 거죠. 차는 세단보다 조금 작게 만드는데 가격은 세단보다 더 비싸지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가장 보편적인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차체 크기가 S클래스보다 더 길고 근데 가격은 S클래스보다 더 싸요. 아니 무슨 이런 경우가 있지. 와 정말 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그 SUV를 만드는 공식이랑은 상당히 다릅니다. 상당히 다르게 이제 S클래스급의 대형 SUV이면서 길이는 차체는 S클래스보다 크고 가격은 S클래스보다 한 1,000만 원 정도 더 싸더라.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팔이 안 닿네. 저런 나도 안 닿으면 어떡하지. 상위권을 뽑아가십시오. 하이패스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이 GLS의 포지셔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고 생각이 되고요. GLS는 차체가 많이 큰 만큼 7인승으로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GLS 같은 경우에 라인업도 이제 350D가 있고 또 350이 있고 500이 있고 63 AMG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350D 포매틱이 먼저 들어왔고요. 63이나 500이 아마 내년에 네,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350D를 먼저 지금 시승을 하고 있고요. 네, 이 350D 엔진은 좀 전에 탔던 그 GLE 쿠페랑 또 기본형 GLE랑 다 같은 엔진입니다. 그렇게 해서 6기통 3000cc 엔진이고요. 최고 출력이 258마력에 토크가 63.2였죠. 자, 근데 차가 이제 덩치가 많이 커지다 보니까 GLE 쿠페는 제로백이 이제 7초였었는데 이 차는 7.8초로 늘어나죠. 근데 7.8초라고 하더라도 이 덩치를 감안하면 상당히 경쾌합니다. 이거 뭐 크게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뭐 힘에 있어서는 여유가 들고요. 그리고도 이제 이걸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응답성 자체가 더 빨라지죠. 그리고 변속기 자체도 좀 더 낮은 단을 더 많이 쓰니까 바로 그 반응이 바로 들어옵니다. 네, 좋아요. 반응 좋네요. 와 이게 덩치가 이게 이렇게 큰 차인데 3000cc 디젤 가지고 힘이 이렇게 반응이 잘 나오면 이 정도면 뭐 됐죠. 충분히 좋습니다. 충분히 좋고 회전수 맞춰주는 실력도 좋은 편입니다. 좋은 편이고 근데 응답성은 약간 한 템포 살짝 더딘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근데 이 맞춰주는 그 반응은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가지고 이건 뭐 이 차는 뭐 시프트 패드를 쓸 일을 거의 없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그래도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몇 단? 6단? 7단? 8단? 네. 지금 8단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군요. 네. 와, 봐요. 빵! 올라가잖아. 좋아요. 그러면 힘도 좋아지고. 자, 일반적으로는 그냥 컴포트 모드에서 아무래도 이제 차가 크다 보니까 뭐 장거리 여행을 한다든가 또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정말 좋겠죠. 국내에서 상당히 좀 수요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이제 이 정도 대형 사이즈의 SUV라고 하면 이제 미국 차를 많이 떠올리게 되겠죠. 일단 휠베이스가 3미터가 넘고 차체 길이가 5미터 넘는 케이스들이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 벤틀리의 벤테이가 같은 경우도 길이는 5미터가 넘지만 휠베이스는 3미터가 넘지 않거든요. 마세라티의 르반떼, 네, 르반떼 같은 경우에는 휠베이스가 3미터가 살짝 넘고 또 길이도 5미터가 살짝 넘는데 그 차보다 이제 이 차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미국 차로 가게 되면 이제 뭐 지존이라고 할 수 있는 서버번 이런 차가 나타나겠죠. 그런 차들은 휠베이스가 3.3m까지 늘어나 버리니까 그건 뭐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리고 에스클레이드 같은 경우도 국내 에스클레이드가 들어왔었잖아요. 스탠다드 모델은 그렇게 크질 않아요. 스탠다드 모델은 이 차보다 크다고 보기 좀 힘들고, 그 익스텐디드 휠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 그 차도 이제 휠베이스가 한 5.3m까지 늘어나니까,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조용해졌어? 야, 이 노면을 아스팔트로 노면으로 딱 갈아타니까 완전히 갑자기 조용해져 버리네요. 이게 녹음에 들어갈런지 모르겠는데, 아 진짜 조용하군요. 자, 그렇습니다. 사이즈 정말 깡패고, 또 뭐 벤치마크 달았으니까 그 캐딜락이나 뭐 쉐보레 이런 거랑은 비교할 수도 없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차 성격 자체가 약간은 미국 지향이다라는 생각이 아무래도 듭니다. 전체적으로 조금은 여유가 있고 부드럽고, 지금도 이렇게 보면 약간 롤이 휘청휘청하죠. 근데 이게 그 이게 말이 정말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주차가 휘청휘청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키가 크고 롤 센터가 높기 때문에 휘청거리는 거지, 이게 그 안정성이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에요. 뭐 이 차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거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그러면 응답성이 좀 더 빨라지고, 그래도 핸들을 많이 꺾으면 아무래도 뭐 출렁거릴 수밖에 없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GLE는 정말 타이트하게 조여져 있는 편이에요. 이게 그 BMW 성격으로 그렇게 타이트한 게 아니라 그 승차감과 안정감의 균형을 정말 꽉 채워가지고 세팅해 놓은 그런 느낌이고요. 이 차는 전체적으로 훨씬 더 여유 있게, 그러니까 조금은 더 미국 성향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차 기본적으로 이제 뭐 사이즈 이야기했고, 그 디자인도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이름을 GLS로 바꾸면서 그 S클래스에서 내려온 그 디자인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많이 닮았는데, 그나마 GLS가 GLC랑 GLE보다는 디자인이 조금은 더 튀게끔 차별화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요. 뒷모습은 사실 그렇게 많이 바뀐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예전 느낌이 좀 많이 남아있죠. GLE도 그렇죠. GLE도 그런 것처럼 뒷모습은 좀 덜 바뀌었는데, 앞모습은 패밀리 룩을 따라서 완전히 샥 다 바꿨더라. 그리고 지금 350D만 국내에 들어오는데, 기본적으로 21인치 휠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매틱 높이 조절이 되는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 3단계로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그 험로에 들어갈 수 있는 오프로드 주파 성능을 위해 가지고 로우 레인지랑 또 DSR, 이제 DSC라고 보통 많이 불렀었죠. 디센트, HDC라고 불렀죠. 힐 디센트 컨트롤이라고 해서 HDC라고 부르던 거를 여기는 이제 DSR이라고 부르는데, 내리막에서 정속으로 천천히 내려갈 수 있는 그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지상고 차고 높이고 또 롤레인지 넣고 하면 웬만큼 험로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본기를 갖추고 있는 거죠. 자, 상당히 이제 전천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실내는 이게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GLE랑 큰 차이가 없어요. 진짜 느낌이 거의 비슷해요. 이게 아마 사이즈가 조금씩 다르겠죠. 사이즈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느낌이 거의 비슷합니다. 모니터 있고, 좌우에 공기 출구 있고, 여기 이제 멀티미디어, 에어컨 이런 느낌들이 거의 비슷하고, 이쪽도 거의 비슷하고, 또 여기에 이제 그 메뉴들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조금 차이가 나서 이쪽에는 그 드라이브 모드도 그 스포츠하고 컴포트 스노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인디비주얼만 있는 게 아니라 험로 모드가 있습니다. 험로 모드가 있어가지고 이 세팅만 바꾸면 자동으로 이제 서스펜션 높이 조절이랑 또 디프렌셜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다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험로에 들어가는 것도 이걸로 바로 세팅을 해줄 수가 있고, 스티어링 휠은 아까 탄 거랑 느낌이 좀 다르네요. 아까는 D컷이었는데 이건 뭐 그냥 어떤 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겠죠. 근데 가운데 패드 부분에 스티치를 박아 넣어가지고 좀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인테리어의 느낌은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아요. 그게 이제 그 S클래스보다 가격이 싼 그 배경에는 좀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고, 또 그리고 이 차에는 저건 있습니다.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하고 스티어링 어시스트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벤츠에서 이름은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죠. 그 이름이 적용되어 있는, 그래서 앞차를 따라서 정속 주행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차선을 따라서 주행해 주는 것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신형 용어가 S클래스랑 용어 같은 게 아니라 새로 난 E클래스랑 용어가 같은 것으로 봤을 때 그 신형 E클래스 수준의 그런 반자율 주행 성능을 갖추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오늘 시승 자체가 오후 동안에, 그죠? 오후 동안에 두 개 모델을 그리고 드라이브를 바꿔가면서 지금 시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차를 탈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제약이 되어 있고 또 시승하는 코스 자체도 용인에서 에브랜드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코스 자체도 그렇게 다이나믹한 편은 아니고 그래서 이 차의 어떤 포텐셜까지 확인하는 건 무리고요. 단지 성격이 어떻다 그리고 그 성격이 어느 정도 첫 느낌에서 어느 정도 그 성격에 맞춰서 잘 만들어져 있느냐 그런 정도만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GLS350은 국내에 7인승으로 세팅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열까지 갖추고 있고요. 2열을 눕히는데 전동으로 이게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자동으로 이게 폴딩의 더블 폴딩까지가 전동으로 다 됩니다. 한 방에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자동으로 접고 더블 폴딩이 돼서 3열에 바로 탈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이걸 세우는 거는 전동을 안 돼요. 그건 이제 힘으로 당겨 누르고 세워서 그렇게 해서 이제 2열을 세우는 거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반면에 3열은 눕히고 세우는 것이 전부 전동입니다. 그래서 3열은 이쪽 그 2열 쪽에서도 버튼을 가지고 눕히고 세우고 할 수 있고 트렁크 쪽에서도 눕히고 세우고 할 수 있어서 평상시에 주로 뭐 일반적으로는 5인승으로 많이 타겠죠. 그러면 화물 공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눕혀 놓았다가 필요할 때 이제 세울 때는 그 전동으로 버튼만 당기면 바로바로 일어나 주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편리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속도를 100km까지 세팅을 해놨고 자, 앞차가 출발하면 따라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스티어링 파일럿 어시스트가 지금 작동이 되어 있습니다. 파란불이 켜졌거든요. 그래서 손을 놓고 있어도 지금 따라가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 서행을 하고 있을 때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이렇게 완전 서행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20초, 60초 룰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계속 가도 핸들을 잡으라 라고 경고가 안 뜬다는 거죠. 지금 아직 뜨지 않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계속 갑니다.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는데 뭐 이 상태에서는 한참 가도 지가 차선을 따라서 차선이랑 앞차를 따라서 계속 주행을 해주는데 손을 안 잡고 한참 가도 괜찮아요. 저번에 제가 실제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이거 들어오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이런 건 좀 애매해. 이렇게 끼어 들어오면 한번 기다려 볼 수도 있는데 그죠? 자, 저 출발하면 따라서 출발을 하고 아직까지는 뭐 완전히 차에 맡겨 놓고 갈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운전자가 어느 정도는 개입을 해줘야 되더라. 그리고 완전 저속 구간에서는 핸들을 안 잡고 있어도 그 핸들을 잡으라고 경고를 안 띄워줄 정도로 저속 구간에서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스티어링 파일럿 어시스트로 이름이 바뀐 신형 E클래스랑 같은 급에서는 그 라인을 따라가는 실력이 정말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통풍 시트 있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확실히 좀 통통통 튀는 느낌이 조금 있네요. 확실히 자 그러면 컴포트 모드로 바꾸고 엄청 편합니다. 엄청 편하고 아무래도 이제 차가 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의 롤은 뭐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완전 급차선 변경 수준이 되어버리면 롤이 좀 상당히 심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건 뭐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어떤 차에서는 그거 가지고 까놓고 왜 어떤 차에는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의 태생이 그런 거고 그 차가 지향하는 바가 그렇기 때문에 그 차에 맞게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차가 이 정도를 갖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갖추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는 거고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좋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칭찬을 하는 거고 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운전하는 거 아닙니다. 지가 알아서 속도 조절도 하고 있고
핸들도 제가 알아서 돌리고 있습니다. 아, 이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오디오는 하만카돈 시스템이 적용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뱅앤올룹슨이나 아니면 부메스터 같은 그런 급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하만카돈이면 상당히 좋은 음질을 갖추고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아, 이게 편하고 좋네요. 예. 이게 존재감 자체가. 근데 이게 그 예전에 에스클레이드 타보면 키가 엄청나게 높았거든요. 근데 이 차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위화감이 들 정도로 높지는 않아요.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편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덩치가 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편한 느낌이 드는 거, 이거 뭐 상당히 좋습니다. 또 뭐 엔진 힘도 여유가 있고. 자, 아무래도 이제 스포츠 모드로 타는 게 조금은 더 단단한 느낌이 들어서. 아, 결국 이제 인디비주얼에서 서스펜션은 스포츠로 세팅을 하고 요 엔진과 변속기 쪽은 컴포트로 설정을 하면 그게 좀 더 제 취향에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차체가 엄청 큰데도 기본적으로 이게 비례 자체가 워낙 좋거든요. 그런데다가 휠도 21인치에 엄청 큰 휠을 신고 있다 보니까 좀 멀리서 보면 차가 그렇게 크다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근데 이제 다른 차들이랑 옆에 나란히 서 보면 아, 이 차가 진짜 크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다행인 건 이렇게 큰데도 운전하는 데는 크게 부담이 없더라.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GLE 쿠페와 GLS 350D 시승을 정말 번개불에 공볶아 먹듯이 마쳤고 뭐 아쉽게도 행사의 특성상 좀 속속들이 살펴볼 수 없었다는 좀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차의 성격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GLS는 정말 커요. 네, S클래스보다 더 큰 사이즈, 길이 면에서 더 큰 사이즈를 갖고 있으면서 좀 약간의 고급스러움들이 조금 빠지고 그 대신 가격을 S클래스보다 S클래스 350D 포메틱보다 한 1,000만 원이나 더 낮게 세팅을 해가지고 접근성을 상당히 높였다라는 게 주목할 만하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이 큰 SUV에 대한 그런 수요가 분명히 있겠죠. 또 캠핑이나 뭐 아웃도어 라이프도 있고 또 뭐 뒤에 뭐 견인하는 어떤 그런 용도들도 있을 테고 또는 그냥 좀 더 럭셔리한 그런 SUV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뭐 안전이나 또 고급스러운 장비들은 상당히 많이 갖추고 있고요. 2열, 3열 사용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공간 정말 넓고 그렇게 따지면 뭐 충분히 그 존재감 자체는 확보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그리고 국내에는 이제 350D가 먼저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큰 덩치를 3000cc 엔진 가지고 충분히 구동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뭐 상당히 충분합니다. 충분할 정도로 넉넉하고 제로백이 7.8초 정도 나오면 이건 뭐 힘은 굉장히 넉넉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토크가 63 가까이 되기 때문에 힘에 있어서는 뭐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이제 뭐 500이나 뭐 63 이런 차들이 들어오면 그건 뭐 어마어마하게 지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GL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흡노 주파 실력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어서 굉장히 전천후 용도로 사용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겠다. 아직까지 뭐 실내가 조금 덜 고급스러운 거, 그거 외에 또는 뭐 고속에서의 뭐 안정성 이런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오늘 시승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어서 지금까지 시승에서는 굳이 이 부분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점들을 사실 잘 못 찾겠어요. 잘 못 찾겠고 어쨌거나 국내에서 좀 더 다양한 그런 SUV들을 만날 수 있게 됐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환영할 만합니다. BMW에만 갖고 있던 그런 부분들도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경쟁도 더 많아질 거고 뭐 전체적으로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뭐 이렇게 아쉬운 시승이